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사정에 동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만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 할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청문회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지요.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협상 시한은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권현주 기자와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활동 종료 2주를 앞두고 파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31일부터 열기로 한 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선 31일 청문회는 어제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문회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청문회 개최 7일 전인 어제까지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 내에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모레까지는 증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현재 여야 충돌만 거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증인 채택을 놓고는 여야 간 협상 여지가 보인다기보다는 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여야는 오늘도 서로의 증인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날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대표, 정세균 의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방탄청문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영교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핵심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방해했던 새누리당의 방탄청문회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던 자원외교가 당군 일의 최대 비리로 드러난 지금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청문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비난했습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증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권 의원은 야당이 정체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는 생산적인 국정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검찰의 사정은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동아일보가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해당 인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타 부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원외교 비리 수사와 맞물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까지 전방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네. 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안철수 의원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제가 복지정책인 만큼 오늘 자리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무상급식 논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소 강한 비판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도와드리고 도움을 받는 분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이 복지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저기 무상급식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안 지사도 무상급식 중단 논의는 이념 프레임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상이냐 아니냐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옛날 한참 냉전 심하던 시절의 용어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복지를 다루는 우리의 용어 자체가 냉전 시대의 낡은 진보보수의 프레임에 좀 빠져 있으니 그 관점을 가지고 논쟁해봤자 논쟁 안 돼요. 최근 정치인들의 경제 행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도 유능한 경제정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한 그 계파 간의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사드 도입과 관련해 정치인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면서 새누리당 내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드 도입에 찬성이라고 밝혔고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연일 사드 논의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정유하 국회의장은 사드 도입 반대의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사드 논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정책의총을 열어 사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권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